안녕하세요. 다이아 언니 테리입니다. 도찬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까르띠에하고 티파니 VIP 초대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VIP 행사 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티파니가 처음으로 새로운 커팅을 내가지고 VIP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티파니 행사 들어갔을 때 그 티파니의 그 로고가 파란색이잖아요. 하늘 색깔로 다 저렇게 깔아놨더라고. 그리고 티파니가 일단 이번에 야심차게 커팅에 주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팅을 자기네가 트루 커팅이라고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큰 다이아몬드인데 하트 다이아몬드, 뭐 쿠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예쁘잖아 언니. 그쵸?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1억 5천이었나? 브로치예요. 브로치. 색깔이 것 상태가 굉장히 예쁘더라고. 예뻤어요 저게. 케이터링 해줬는데 맛있었어요. 초콜릿도 있고 다. 케이터링이 아주 특별한 것 같았어요. 저 색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늘색? 티파니의 로고처럼. 근데 일단 맛있어가지고 우리 다 먹었잖아요. 내가 그날 배고파서 다 먹었어. 커피도 맛있었고 참 맛있었어. 네, 커피도 맛있고 또 그 생수병에도 하늘색 띠를 둘러서 티파니 로고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하여튼 대리만족을 하고 왔어요. 다 껴보고 착용해보고. 티파니가 내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을 여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조금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행사를 열지 않나. 그리고 그 목걸이. 목걸이 나는 오케란. 저는 일단 가격이 한 군데 왕창 있는 게 좋아요. 까르띠에가 1년에 그 전 세계 투어를 하는데 한국을 마지막으로 전시를 한다고 그랬죠. 청담동에 있어요. 까르띠에 매종 청담. 그렇지. 저기 나온 제품은 일반 매장에는 없고 전시에서만 없고 있는 전시에만 있는 특별한 그렇구나. 제품들이지. 판매를 하는데 저게 물건이 많이 있는 게 아니야. 저기 나와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그때그때 내가 딱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야. 한두 점밖에 없는 물건만 나와 있는 거지. 진열대에는 꺼내주세요 하면 꺼내주시면 돼요. 이걸 다 보고 3층으로 올라가서 VIP실에서 우리가 이제 초이스 했는 것만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다 이제 우리가 착용해 볼 수 있도록 하더라고. 주얼리를 보여줄 때 한꺼번에 10개씩 안 갖고 오고 두세 개 갖고 오고 다시 갖다 놓고 또 두세 개 갖고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앵무새 정말 예뻤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아 실물로 보면 훨씬 예쁜데 이게 안타깝네요. 손바닥 가득 앵무새가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볼륨이 있는 앵무새. 요게 지금 완벽한 다이아몬드 무결점이래요. 다이아몬드에서 최고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21억. 아 이거는 아, 뭐,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데 아 갖고 싶다. 4억 6천인가? 이거는 정말 하나쯤 갖고 싶은 목걸이. 이게 착용하면 더 예쁘더라. 그쵸? 착용하면 훨씬 예뻐. 이게 2억 3천. 이거는 진짜 예쁘더라. 하나 가져도 되겠어요. 예뻐. 언니 우리가 좋아하는 케이터링 또 다 먹었다는. 열심히 먹었어. 복숭아 주스를 줬는데 아래 컵받침이 까르띠에 컵받침을 줘서 제가 찍어봤어요. 티파니 때 맛있나요? 까르띠에 맛있나요? 티파니도 맛있었어요. 근데 까르띠에 때 배가 더 고팠다는. 우리는 앵무새 그 목걸이 하나. 그리고 우리 막내는 아까 그 4억 6천짜리. 그래도 열심히 해서 7캐럿트 21억에 도전을 해봐야죠. 알큰 거 좋아한다니까요. 연락은 그 전화로 개개인으로 연락이 와요. 꾸준히 애용하신 고객들인데만 연락을 하지 않나. 행사 자체에 서비스 같은 차이가 좀 있나요? 좀 그런 거는 약간 있다고 봐야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서비스로 따지면 약간 까르띠가 더 품격이 있지 않았나. 나는 티파니도 둘 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 까르띠에서 우리 하나씩 다 줬거든요, 이거를. 까르띠에서 좀 초콜릿 하나 맛보실래요? 티파니도 선물은 받았거든요. 티파니는 보석함을 줬는데 크리스탈 너무 예쁜 걸 줬어요. 멋진 선물을 하나씩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가실 행사는 뭐예요? 지금 다른 행사는 우리가 콜롬보에 또 예약돼 있어요.
다음에도 또 좋은 행사 갈 때 네. 소개해 드려야죠. 소개. 네,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